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초급 매물 하나 있어서 구독자분들께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자 물건지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오늘 매물 초급 매물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대지 면적이 9단위로 78평입니다. 대지 면적 78평에 몽땅 금액 7억에 나와있고요. 평당 단가로 말씀드리면 900만원 채 안되는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주변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2층 주택이 평당 800에서 900 정도 하는데 오늘 물건은 대지 면적이 78평에 4층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금매물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한 건물임에 틀림없는 매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주인분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매물입니다.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조금만 손을 봐도 현재 내놓은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인데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건물은 전체 8가구인데요. 8가구 중 2가구가 현재 보증금을 다 까먹고 월세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 관리 문제 그리고 건물 관리 등 이런 부분이 아마 잘 안되니까 마음을 비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조금만 손을 보고 또 매매를 해준 부동산에 위탁해서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그 값어치는 충분한 매물이니까 오늘 건물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송현동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메인도로, 골목길 중에서 가장 넓은 메인도로 10m 도로이고요. 10m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골목길인데도 상권이 이렇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점부터 해서 미용실, 그리고 태권도 도장, 그리고 학원 등등 이렇게 상권이 밀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골목길 내거리 바로 코너 건물 바로 앞에 있죠. 오늘 건물은 골목길 내거리에서 코너 왼쪽으로 두 번째 위치함으로 해서 접근성 또한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지도로 잠깐 살펴봐드리면 오늘 건물에서 송현역까지는 직선거리로 430m, 월천역까지는 직선거리로 700m로 역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매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 약 300m에는 또 앞산 순환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이용하든 차를 이용하든 교통의 최요지에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동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원들과 어린이집, 태권도장이 이렇게 골목길인데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반대쪽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약 100m 바로 앞에 보시면 또 송경시장입니다. 예전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또 시장을 접하고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정말 괜찮은 매물임에 틀림없고요. 저희들처럼 또 매매를 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동산을 잘 만나신다면 오늘 건물은 그 값어치는 충분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동쪽으로 8m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몽땅 금액 7억 정말 싸죠. 자, 오늘 건물 그때 당시에 지어진 집치고는 정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지어진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미투 4가구, 3층에는 미투 2가구와 3룸 1가구, 4층에는 주인실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과 우측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도 또 주차가 더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왼쪽으로는 또 칼라스톤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전체 세입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층 주인 세대는 옥상을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 세대 및 내부는 못 보여드리나 보시는 것처럼 옥상 쪽에는 전체 지붕을 올려서 누수에 전혀 걱정 없게끔 이렇게 지붕을 올려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동쪽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오늘 건물은 동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의 영향을 조금 받은 매물입니다. 자,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그러니까 약 3층부터 이렇게 계단처럼 꺾어 이렇게 올라갔죠. 이 부분이 일조권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단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손만 조금만 봐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창고 쪽에 이렇게 누수의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수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대구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천장을 보니까 예전에 누수기가 있었지 지금은 이렇게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수는 다 보수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주차장 청고 부분 다 드러내고 텍스로 이렇게 시공을 한다면 정말 오늘 건물의 값어치는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는 전체 8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상은 8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왼쪽으로 주차 4대, 그리고 우측으로 또 주차장 4대,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뒤편까지 오늘 건물의 대지 면적인데요. 뒤쪽에도 이렇게 주차가 2대 더 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는 전체 10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분이 마음 비웠고 또 손을 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풀이 많이 이렇게 듬성듬성 자라있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분이 마음을 비웠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당시에 지어진 집 치고는 신경을 많이 썼는 건물입니다. 보시면 외벽, 그러니까 보면 외벽 쪽에 위쪽에 또 대리석을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리석을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신경을 써서 건물을 지었는 건물이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들어가는 출입구가 나 있고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입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바로 또 정면에 도로에서 들어오는 출입문이 하나 더 있고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나마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 흔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지사항도 이렇게 문제 붙여져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신경을 썼는데 세입자분들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손을 조금 보셔서 또 세입자분들 관리를 잘 하면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투 외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3룸 한 가구와 미니 투룸 두 가구,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안에 복도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도 타일 깨짐도 많이 없고,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군데군데 타일이 이제 금이 닿는 부분은 몇 장 있는데 그 부분은 손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정면에 현관문이 있는데 왼쪽으로 보면은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옥상 부분은 주인실의 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까지 영상에 담아드렸고요. 오늘 건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자분들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방 안쪽에도 세입자분들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고 나면 방 안에도 조금 이제 손을 보셔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오늘 건물은 정말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사수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미니투룸 6가구, 3룸 1가구, 주인실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7.9제곱미터, 9단위로 78평, 건물 연면적 361.63제곱미터, 9단위로 109.39평, 사용승인 2007년 5월 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융자 현재 없습니다. 보증금 1800, 인수금액 6억 8400, 월수입 303만원에 은행이자 없이 그대로 순수익 30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대출은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출 부분은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 미니투룸인데 보증금 200에 30에서 32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에 45만원 정말 싸게 이렇게 임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또 월수익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세를 놓고 운영을 한다면 시세차익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초급 매물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